아무 일도 없었다고 진우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아무 일도 없었고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진우가 그렇게 난리를 치니? 아니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제가 그 선생님하고 키스를 했어요? 잠을 잤어요? 왜 자꾸 저한테 난리 치시는데요? 짜증나게. 뭐? 짜증나게? 이 싸가지 없는 거. 야, 됐어! 끊어! 아, 이거는 아니다. 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했는데. 얜 또 그걸 지 엄마한테 말했나 봐. 왜 사돈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건 전쟁이다, 이제 집안. 여보세요. 도대체 딸을 어떻게 키운 겁니까? 아, 네? 선생한테 꼬리치는 것도 모자라서 어른한테 아주 싸가지가 없겠군요. 이봐요, 꼬리를 치다뇨. 오해라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싸가지가 없다니 그쪽 아들만 하겠어요? 얼마나 게으른지 애아빠가 돼가지고는 처 누워나 있고 어른한테 대들기나 하고. 됐고, 내 아들은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하라요. 여기도 그 어미에 그 아들이네. 어쩜 이렇게 경우가 없니? 결국 그는 맨 진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유, 결국 그래, 헤어졌고. 잘 헤어졌다. 이혼을 한 거죠? 아니, 뭐 이거는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고3이 뭐 저기 뭐 초가에 가서 살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그치, 그치. 그러다 1년 4개월 만에 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 진짜? 뭐 모텔 간 거예요? 아유, 정신나간다, 아. 진짜. 뭐 무슨 짓 하려고? 카페나 술집도 좋지만 사람 없고 조용한 데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 뭐 차라리 이런 데가 낫지. 좋은 얘기도 아니잖아. 우리 유림 씨 정말 대단하네. 1년 4개월 만에 만났는데 저기서 만나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런 일을 겪고 저길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근데 굳이 또 침대 위에서. 침대 위에서 맥주도 꺼냈어 지금. 잘 지냈어? 잘 지내겠냐? 다운이 아픈 것도 힘든데 나 혼자서 알바하랴 애 키우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 그래? 네가 나참해. 네가 책임진다 그래서 나왔는데 내 인생 이게 뭐냐고! 아, 미안하게 됐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 건데? 양육비 얼만큼 밀릴 거냐고. 양육비도 안 줘요? 그게 동생이 교통사고를 내서 큰 돈을 좀 땡겨야 될 것 같다. 돈 꿔달라고 온 거야, 지금? 설마? 설마? 설마, 그것까지는 안 된다. 우린 그날 술을 마시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죠. 얘기만? 제발.